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llo.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비입니다. 오늘은 야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신논현역 에서 언주역 그리고 선덕릉역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간은 금요일 밤이고요. 불금이죠. 네, 이쪽 거리는 약간 이제 강남역 끝자락 그리고 이제 언주역 쪽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는 이제 사무지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남구에서도 이제 9호선 일반 라인은 조금 덜 개발이라고 해야 할까요? 번화하지 않은데 네, 그쪽 라인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이제 금요일 오후에 촬영하러 나가는 거였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언제 그치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밤 시간에 돼서야 그쳐서 네, 촬영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호텔 이름이 메르디앙 호텔입니다. 뭐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유명한 호텔인 것 같습니다. 네, 이쪽 길이 아무래도 언덕길이다 보니까는 걷다 보면 분명히 좀 숨이 찰것 같아요. 네. 호텔이 좀 많은 곳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이제 이 근처에 살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호텔 숙박할 일은 없죠, 사실. 그래서 이쪽 길은 진짜, 자동차로 다닌 적은 몇번 있어도 이렇게 직접 걸어 가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대로변인데도. 네, 그렇고요. 이 호텔은 되게 수준이 높은 호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분명히 좋은 호텔인 것 같아요. 네, 금요일 밤이어서 그런지 지금 시각이 10시 반에서 11시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차가 많습니다. 네, 제가 9월 말 추석 연휴 때쯤에 이제 강남역을 싹 돌고 한번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렸었죠. 처음에는 그냥 약간 좀 비싸게 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 라인은 또 이쪽 나름대로 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호텔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외국인들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여행객들이 영상을 보고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는 야간 촬영을 잘안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아무리 좋은 액션캠을 사용하더라도 야간에 촬영하다 보면 분명히 노이즈가 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가 좀 쨍쨍하고 많은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주간 촬영 위주로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야간 촬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야간 촬영은 야간 촬영대로 그 나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숲을 한번 갔을 것 같은데, 네, 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다음 주 초반을 한번 놀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이제 호텔들을 이제 보면서 지나다니고 있는데 약간 라스베가스 여행 갔을 때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호텔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많고 네, 호텔만의 그 분위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강남에
호텔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뭐 기껏 해봐야 저기 청담동 쪽에 이제 리베라 호텔 뭐 그런 쪽에 호텔 조금 있는 거 빼면은 그렇게 호텔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아까 르 메르디앙 호텔을 지나고 가서는 이제 패밀리 호텔 같이 약간 조금 아담한 호텔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는 아예 레지던스가 보이네요. 삼정 호텔도 보입니다. 네, 삼정 호텔 앞 정류장입니다. 네, 삼정 호텔 이 앞에 보이죠? 네, 사실 이쪽 호텔촌은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국기원 원장님 취임식이 있을 예정인 거 봅니다. 네, 뭐 현수막이 달려 있네요. 네, 여기서 3km 정도 직진을 하시면 코엑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다음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가시면 학동역이 나오고 우측으로 가시면 역삼역이 나옵니다. 저는 직진을 해서 선정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선정역까지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중앙역 쪽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선정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는 이 시간대에 뭐 저 신논현 강남역 쪽은 이제 좀 붐빌 수 있더라도 이쪽은 이제 사무실들이 많아서 많이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조금 조용한 느낌? 이제 여기도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이었으면 사람이 많았을 텐데 이제 그 시간은 다 지난 상황이어서 네, 확실히 인구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언주역 앞에 왔고요. 이제 언주역에서 좀 더 가면 선정역이 나옵니다.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호텔촌은 다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언주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주역이 처음에 이제 2014년쯤에 생길 때 이제 차병원 사거리의 역 차병원 사거리 역으로도 지어달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차병원 사거리가 굉장히 유명해서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승인이 안 났다가 2017년쯤에 이제 부재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차병원 사거리가 이제 가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네. 이건 너무 TMI일 수도 있지만 제가 차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이곳에서 네. 이건 너무 TMI여서 언주역은 뭐 특별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본 결과, 네, 여기가 약간 좀 집안이 울퉁불퉁하고 조금 불안정해서 이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이제 운행 과정에서 집안이 한번 침식된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근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진 않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한번 언주역 탑승을 할 때, 타러 내려갈 때 승강장이 굉장히 깊게 파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논현에서 이제 급행선을 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언주역을 타면, 언주역은 이제 일반 열차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급행열차를 아예 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언주역이 조금 이제 9호선 하면 급행열차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급행열차를 타시는 분들께는 좀 기피하는 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는 9호선 전체 역 중에서도 한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주역으로 결정이 된 유래는 사실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이 강남구가 처음 이제 서울시에 편입되기 전에 경기도일 때는 여기가 언주라는 지역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여기는 언주역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로드뷰를 그동안 계속 촬영해오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다면, 이런 좀 주요한 대로변 위주로 좀 촬영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골목골목 촬영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그거는 수요가 확실히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좀 최소한 6차선 이상의 이런 대로변이 있는 거리를 걷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골목길을 아예 촬영하지 않겠다, 그건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둘 때 이제 대로변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촬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직 그 선정역에는 도착하지 않았고요. 한 블럭 더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경복 아파트 사거리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저 앞에 보이시는 대림 아크로 힐즈가 그 경복 아파트였습니다. 네. 뭐 경복 아파트가 뭐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여기도 이제 사거리 이름이 한때 이제 경복 아파트 사거리였었어요. 저 아까 지나갔던 사거리 이름이 차병원 사거리였듯이 여기도 그 나름대로의 그 지명이 있었는데, 이제 경복 아파트가 오래돼서 철거되고 이제 아크로일스로 재건축이 됐네요. 저도 이쪽을 다닐 일은 별로 없어서 이 아크로일스를 제대로 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큰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신을 했네요.
신호가 바뀔 때까지 한번 대로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신호가 바뀔 예정이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이제 쭉 가시면 성수대교와 서울세관이 나온다고 표지판에 적혀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쭉 가시면 삼성중앙역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좀 더 가시면 이제 종합운동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탄천이 나오는데, 이쪽 라인이 정말 강남구 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발전이 덜 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보통 강남구를 떠올리시면 정말 초고층 높은 건물들에 이제 뭐 성형외과, 또 명품 브랜드 뭐 그런 데가 입점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 라인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소소한 이제 기업들이 입점해 있고 대부분 거의 다 주거지구예요. 네, 제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뭐 이제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제 외관은 바뀌었을 수 있을지언정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여전히 뭐 그냥 사람 사는 그냥 골목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 있을 논현, 아까 보여드렸던 경복 아파트의 후신, 이 경유장을 지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한 블럭 더 가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선정릉역이 나옵니다. 확실히 1m 셀카봉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1m 셀카봉을 들고 있는 거는 지금 한 20분가량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크게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2m 셀카봉은 아무래도 지탱을 해야 되니까 조금 아랫부분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래 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중력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오래 들고 있으면 좀 손이 저리고 그랬었는데 1m 셀카봉은 아직 좀 버틸만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쪽은 정말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조사만 해왔지, 이제 숨겨진 맛집 같은 것은 제가 차마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었던 뭐 그런 곳들은 이제 지나다니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제가 맛집을 함부로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대로변에 있는 네, 이 정도면 대충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선정릉역에 도착을 했고요. 신논현역에서 선정릉역까지 한번 걸어가 보았습니다. 한 소요 시간은 21분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금요일 밤인데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좀 걷다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이제 인적이 좀 드물었던 것 같고요. 강남구 치고는 네, 그렇게 초고층 건물이 입주하지는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닐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